고맙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잘 전달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그 고맙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눔과 세대 간의 통합을 좀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많은 분들이 감사한 마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정말 좋은 사연들을 보내주셨고, 매년 그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구나, 계속 전파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촌 FMB 사회공헌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교촌에 단 두 명뿐인 사회복지사 중에 한 명이고요. 교촌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임영진 책임입니다. 저희 교촌에 3대 경영 철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눔 경영을 하겠다는 창업주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사회공헌과 잘 맞물리는 어떤 단어이고 가치인 것 같아요. 이 나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복지, 뭐 의료, 뭐 소방서 기관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러려면 어떤 게 좋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킬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기획하는 자가 재미있어야 전달받는 뭐 대상들도 되게 재미있을 수 있고, 받는 대상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마침 저에게는 교촌의 나눔 경영 철학이 잘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나눔을 하려면 고마움을 즐겁게 표현해야 하고, 그 마음이 또 잘 전달되어야 하고, 그게 사회에 퍼져야 하고, 지속하고 싶었어요. 교촌이 하는 사회공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함께하고 있는 가맹점 주님들도 뭔가 이거에 동참하게 되면은 더 좋은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눔과 치킨을 꼭 연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시 원초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마음을 전하는 그 방식을 좀 고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촌스러버 선발대회 심사위원을 맡게 된 성노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정성을 가장 많이 볼 것 같고요. 촌스러버 선발대회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런 이벤트가 열렸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잘 들수록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배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투소푸카에서 일하는 신혜영입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 사실은 이분들에게 치킨이 도착한 다음에 이분들의 얼굴들,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실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흥분될지,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좀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진정성과 이게 전달됐을 때 사람들의 그려지는 그림들, 그걸 맞춰서 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 강변역 근처에서 교촌치킨 광장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선 내가 누구한테 줌으로써 사실 저한테 주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내 나눔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눔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베푼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주는 행복의 또 다른 기쁨, 뭐 또 다른 방법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촌스러버 2기로 선정되어 치킨 100마리로 마음을 전달하고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치킨을 전달할 때 이제 그 한 분 한 분께서 직접 나와서 치킨을 받아 가셨는데, 치킨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 덕분에 힘이 되었다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함을 전한 거지만 되려 받은 경험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끔 떠올려 보곤 하거든요. 그게 아주 저의 큰 힘과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촌스러버가 된 것은 자기가 고맙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 또는 단체를 정해서 사연을 써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아드리고 싶고, 또 그분들이 전하고 싶은 대상자를 만났을 때도 안아드리고 싶고,
모든 전 국민이 우리 촌스러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고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 담은 그 사연들, 저희가 그 마음들 1g도 빠지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해나가는 사회공헌, 촌스러버 선발대회 잘 봐주시고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